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차량은 제네시스의 전기차 기반 컨셉트카 에센시아입니다. 뭔가 저는 국내에서 만드는 그런 컨셉카 같지 않게 굉장히 지금 정말 미래지향적인 차량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에센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후드가 안에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점. 그다음에 양옆으로 카본 시트가 굉장히 카본이 적용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 차체에는 스타더스트 그 그레이 메탈릭 섬유 소재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반짝반짝하잖아요. 이 빛까지 받아서 차체가 더욱 약간 우주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요.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사실 지금의 양산형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릴이 적용이 됐어요. 이렇게 뭔가 그릴 모양이 없고 그냥 딱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인데. 지금 이 디테일을 감싸고 있는 게 약간 휠에도 적용된 구리 색깔의 그런 모양이 그 색깔이 적용이 됐고 그레이 컬러랑 이질감 없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그릴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체의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이 곳곳에 적용이 됐습니다. 저는 뭔가 이 차체의 좌우를 이렇게 띄어내면 이 제트기가 하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측면을 한번 가볼게요. 측면 가기 전에 이 헤드램프 보이세요? 헤드램프가 그냥 일반 막 뭐 눈을 형상화했다던가 그런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단조롭게 정말 선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아래 위로 두 줄로 딱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뭔가 차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 헤드램프가 단순하게 적용이 되면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세련미를 보이는 거 있죠? 그다음에 측면으로 가보실게요. 와, 측면은 일단 차체가 상당히 낮아요.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막 제트기를 형상화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더 잘 느껴지거든요. 막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렇게 차 위에 루프 라인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확쫙 뻗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름답고요. 그다음에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공기 흡입구예요.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부분이 정말 지금의 차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음영이 정말 빡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뚫려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 강하게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공기를 막 엄청 빨아들이고 내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체에 맞게 굉장히 대형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. 근데 뭔가 전 아쉬운 게 이 별 모양의 그런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은 좋은데 약간 사진에서 보면 이 구리 색깔이 좀 더 반짝반짝하고 좀 더 금색에 가깝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컨셉카이다 보니까 그런 색깔에서 오는 어떤 묘한 느낌? 영롱한 느낌은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. 측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선 처리가 그러니까 차체는 뭔가 부드럽고 곡선이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에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을 덧대서 굉장히 우주에서 뭔가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.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. 후면은 약간 지금 이렇게 제네시스 로고가 위쪽에 박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게 위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래쪽을 또 움푹 파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약간 미래의 자동차 같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앞에 테일 램프와 마찬가지로 리어 램프도 일직선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밑에 자동차의 범퍼 부분은 또 차체랑 범퍼랑 띄어져 있거든요. 분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비행기가 날갯짓 탈 때 그 띄어져 있는 부분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차가 달려나갈 때 그런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 이 범퍼가 딱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네, 볼륨감 진짜 짱! 문이 개패되고 있어요, 여러분. 이게 버터플라이
도어 방식인데 다시 닫혔어요. 이게 방금 열 때 잠깐 보셨겠지만 문의 그 문짝이 엄청 두껍거든요. 그다음에 디자인이 막 이렇게 지그재그 되어 있고 실내는 정말 막 여러 가지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실내에서는 이 약간 그 코냑 컬러라고 해요. 약간 브라운 컬러인데 코냑 컬러의 가죽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대시보드 앞쪽에는 옥스퍼드 블루 가죽, 네, 블루색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쪽에는 벨벳 소재로 또 마감이 됐고요. 네, 저희가 왜 아역스타들 보고서 약간 이대로만 잘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제네시스 에센셜을 보고 이대로만 양산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후드나 뭐 측면의 어떤 굴곡적인 모습, 실내의 디테일까지 어느 것 하나 미래와 관련짓지 않은 게 없어서 빨리 하루빨리 양산형이 된다면 정말 몰아보고 싶고 카이주에서 시승기를 한번 또 제작을 해봤으면 합니다.